네, 아침 출근길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약간 더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고요. 내일은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어지는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7도, 고산과 대정 8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오늘도 낮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해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2도에서 6도 나타내고 있고요. 가시거리는 5km 이상으로 장거리 차량 운행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차츰 많아지겠고요. 해상에는 오늘 밤을 기해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 기운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